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선플 댓글 I love you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돌돌말이 김밥 플러스를 가지고 맛있고 깜찍한 김밥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유라처럼 예쁜 김밥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끝까지 봐야 해요. 오늘은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럼 먼저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본체와 돌돌말이 시트지, 핸들 롤러, 이동 롤러, 그리고 고정 롤러, 주걱, 집게, 그리고 여러 모양의 형틀이 들어있어요. 레시피 카드도 6장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6장씩 앞뒤로 되어 있어서 12가지 요리를 할 수 있고요. 받침대를 세워서 보면서 요리를 만들 수도 있대요. 그럼 지금부터 이 구성품을 가지고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 볼까요? 근데 김밥을 만들어서 누굴 주지? 얘들아! 어? 유라다! 유라, 무슨 일이야? 얘들아, 우리 소풍 가자! 어? 이건 김밥 재료잖아? 어? 근데 오이랑 당근도 있네? 내가 모든 걸 다 잘 먹어도 야채는 싫은데 꼬르. 뽀뽀밍, 편식하면 안 돼! 하지만 나도 햄이랑 계란이 좋다뇨. 누나, 그러지 말고 초콜릿을 넣은 김밥 만들어주면 안 돼? 김밥에 초콜릿이라고? 안 돼. 야채를 넣어도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예쁜 김밥 만들어줄게. 예쁜 김밥? 걱정하지 말라고 유라가 예쁜 김밥을 만들어주겠어. 자, 먼저 위생장갑을 끼고 밥도 미리 준비했어. 김밥에 들어갈 하얀 쌀밥과 예쁜 식용 색소를 넣은 분홍밥. 그리고 이건 카레밥이지롱. 우와, 색깔 진짜 예쁘다. 맛있겠는데 꼬득. 그리고 김밥에 김이 빠질 수 없지. 이제 여기 있는 재료로 만들어 볼까? 먼저 중간 사이즈의 김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슬라이드를 숫자 2에 두고 이동 롤러를 알파벳 M으로 이동시켜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 이제 이 공간에 밥을 넣으면 돼. 주걱을 이용해서 밥을 펴서 이렇게 깔아주고 착착착착 펼쳐서 넣어주고 맛있는 햄이랑 계란 지단이랑 당근을 쏙! 그리고 오이와 맛살도 쏙! 넣어서 이 위에 다시 한번 밥을 덮어줄 거야. 이제 쭉 밀어줘. 쭉쭉쭉쭉쭉쭉쭉쭉. 이제 동그랗게 말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고정을 시킨 다음 돌려주면 밥이랑 채소들이 동글동글 말리고 있어. 이렇게 말아준 다음 김을 잘라서 넣어주면 우와! 말린다! 돌돌돌돌돌돌말이 김밥이 순식간에 완성되지. 착! 우와! 김밥이다! 자, 어때? 야채들이 쏙 들어갔지? 우와! 유라 진짜 김밥 잘 마는데? 근데 예쁘고 깜찍한 김밥 만들어준댔잖아.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분홍밥과 노랑색 카레밥을 이용해서 예쁜 하트 김밥도 만들 수 있어. 유라, 설마 날 위한 거냐뇽? 멜로밍에 예쁜 색깔을 닮은 분홍밥을 이용해서 하트 김밥을 만들어 볼까? 분홍색 밥을 퍼서 올려두고 어떻게 만드는 거지? 밥을 하트 모양으로 만든다고? 먼저 중간 김밥을 만들어서 형틀에 하트 모양으로 찍을 거야. 넣어주고 이동을 시켜서 예쁘게
돌돌돌돌 말아줘. 그럼 동글동글 답이 되고 이제 이 상태로 김을 넣고 돌돌돌돌 슬라이드를 당기면 뽕! 우와 너무 예쁘다. 이 분홍 김밥을 하트 틀에 넣어서 눌러주면 꾹꾹꾹꾹꾹 예쁜 하트 모양의 김밥이 뾰로롱. 우와 진짜 하트 모양이다. 이제 이 하트 모양 김밥을 라지 사이즈 김밥 속으로 넣어볼 거예요. 이동 롤러를 L로 바꿔서 3번까지 넓혀주고요. 이렇게 노랑 카레밥을 네모나게 펼쳐서 한 단 깔아주고요. 하트 김밥을 가운데 쏙 넣어주고 이 위에 다시 한번 노랑색 밥을 노랑밥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슉.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 김밥을 돌려. 우와! 이제 동그랗게 말렸어요. 이제 긴 김을 이용해서 김을 넣고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예쁘게 돌돌돌돌 들어가죠, 김이? 김이 다 말려 들어가면 슬라이드를 당겨서 쏙! 쏙! 우와! 김밥이다! 우와 진짜 크다! 하트가 들어간 김밥이 됐어요. 이렇게 볼 땐 하트인지 아직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자르면은 예쁜 하트가 쏙 나올 거예요. 우와 뚱뚱한 하트 김밥이 완성이 됐고요. 우와 맛있겠다뇨. 하트가 쏙 들어갔네. 근데 유라 소풍 가는데 간식은 없어? 김밥 말고 빵도 먹고 싶은데. 그럼 유라가 롤 포테이토 샐러드 빵도 만들어줄게. 슬라이드는 숫자 2와 M에 두고 식빵을 미리 테두리를 잘라서 밀대로 밀어서 준비한 다음 이 사이에 쏙 껴주고 당겨서 미리 준비한 맛있는 감자 샐러드를 이렇게 펼쳐서 넣어준 다음 여기에 오이를 쏙! 당근을 쏙! 넣고 이 위에 다시 샐러드를 넣어서 이렇게 펼쳐준 다음 이렇게 따다다단 따다다단 덮어주면 돌려 슝슝슝 돌려주면 짜자잔! 감자 롤 포테이토 샐러드 빵이 완성됐어! 우와! 이렇게 동그랗게 샐러드와 오이랑 당근이 쏙! 이제 그럼 김밥이랑 샐러드 빵을 잘라와 볼게. 얘들아 이제 다 됐어! 먹어봐 한번! 우와 진짜 너무 예뻐서 못 먹겠다뇨! 우와 진짜 맛있겠다! 내가 먼저 먹어도 되냐 꼬르? 그럼 먼저 퍼포밍부터! 냠냠냠냠냠냠냠 오! 왜 이렇게 맛있지 꼬르? 냠냠냠냠냠냠냠냠 오! 오이도 당근도 맛있게 느껴진다 꼬르! 난 하트가 쏙 들어간 하트 김밥을 먹어야지! 냠냠냠냠 냠냠냠냠 맛있어! 냠냠냠냠 냠냠냠냠 김밥 좋아! 우와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채소가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럭키밍? 진짜 맛있어! 이제 그럼 김밥 싸가지고 소풍 갈까? 너무 맛있어서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 꼬르! 이제 김밥 싸서 가자뇽! 어? 김밥이 다 어디 갔지? 포포밍 혹시 너? 어? 어떡하지 꼬르? 얘들아 걱정하지마! 다시 금방 만들면 되지 뭐!
먹기 싫은 채소들도 이렇게 예쁜 김밥 속에 쏙쏙 넣어주면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겠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몸도 튼튼해지고 얼굴도 예뻐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참! 오늘은 이벤트가 있다고 했죠? 총 12명의 친구에게 돌돌말이 김밥 플러스를 드릴 건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첫 번째, 유라야놀자를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주세요. 세 번째, 이 영상 아래 유튜브 댓글로 공유한 주소와 자신이 좋아하는 김밥 재료를 남겨주세요. 응모 기간은요,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2월 21일, 유라야놀자 네이버 카페와 SNS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